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내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또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하는 마음마다 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오나 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할 때의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열두 제자 중에 리더였습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열두 명의 제자 중에서 따로 세 명을 데리고 다니시곤 했는데요. 그 세 명 중에 언제나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됐습니다. 그 열두 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새로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항상 함께 갈 것이고 절대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선언합니다. 보면 이 베드로는 신약성경에서 주님의 가장 열심히 있는 제자 중에 하나요. 또한 담대한 사람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게 되자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제자지? 그러고 추궁하자 베드로가 금방 겁이 나서 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 알지 못해요. 그러고서는 예수의 이름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목숨 걸고 주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전 못해요. 그러고서는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한 뒤에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신약성경에 의하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제가 제 인생 드릴게요 그랬는데 진짜 조그만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벌벌벌벌 떨리면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진짜 제자로 사는 거 맞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들겠죠.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서 오늘 이 본문 3절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같이 갔던 여섯 명의 다른 동료들한테 난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한테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고서는 고기 잡는 데서 끌어내서 사도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나는 이제 그런 제자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실패한 제자다. 그래서 오늘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평범한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또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열두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라고 좀 자신감 있게 다니긴 했는데 막상 주님이 위기에 닥치니까 나는 그냥 도망치는 그런 비겁한 제자에 불과하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 그리고 실패했다는 죄책감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십자가의 길 아무나 가는 거 아니구나 제자의 길 아무나 가는 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주님이 그를 불러내신 그 자리, 어부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곤 하죠. 아직 한 번도 그래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지금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님께 어떤 소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는 어떤 집회에서 그리스도께 We dedicate 할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은 제가 제 삶을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다시금 예수께 드립니다 그러고선 그 알타로 나와서 We dedicate 하는 그런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이 생기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나가고 하면서 아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 도전, 직면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기도 하고, 아, 이 직장에서 나를 좀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부정을 적당히 저지르면서 사는 게 더 편한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자기를 보니까 헌신은커녕 내가 앞길 사는 것도 참 막막하고 힘들구나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낙심할 때도 많이 있죠. 아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부르심에 내가 심히 부족하다 또는 자격이 없다, 디스퀄리파이 됐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또 고기나 잡으며 사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의 뒤를 따르다가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또한 다시금 예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세 번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찾아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한테 부탁해요. 니네들도 좀 깨어서 한 시간만 나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자지 말고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해. 그러고서는 또 한 번 갔다가 오시고 또 한 번 갔다가 오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자고 있다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민망해갖고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났어, 자고 이제 쉬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러다가 로마 병정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자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칼을 빼어들고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딱 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고서는 그거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가 그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가 보기보다는 겁이 많은 겁쟁이라는 것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그 길에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자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가 여러분의 약점도 아시고 그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지만 불러서 제자로 만들겠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저는 군대에 갔는데요. 군대 들어갔더니 훈련소에서 쫙 줄 세워놓고 야 저 키 큰 애들 니네들 다 나와 그러더니 니네들은 특공대가 그래서 제가 키가 크고 건장하다는 이유로 특공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특공대를 들어가 보니까요 뭐 태권도 유도한자들 뭐 유도 유도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데인데 공부만 하다가 허우대만 멀쩡한 제가 특공대를 어쩌다가 차출돼서 갔어요. 키가 크다는 이유로 가서 보니 달리기도 못하지 체력도 맨날 떨어져서 구보하면은 낙오하지. 아 그래서 가서 진짜 한 1년 동안은 얻어맞고 욕먹고 고문당하고 얼차려받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하필 키가 커서 이 험한 곳에 끌려오게 되었는가. 아침마다 부대를 한 바퀴씩 도는 구보가 있었는데 저희 부대는 산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보를 하면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보 코스였습니다. 이등병 때 중대기를 들고 뛰다가 제가 낙오를 하는 바람에 엄청난 구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100m를 19초에 뛰는 인간을 왜 특공대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2년 반을 거기에 있다가 특공대를 이제 전역할 때가 됐는데 그때 정도 되니까 아 이제 특공대 다니는 사람 포스가 나오더라고요. 구보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그런 군인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죠. 군대가 저를 만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약점이 많을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는 내 제자야 그러고 삼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네가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제자로 삼았다. 그것입니다. 주를 따르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내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잘 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마다 또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제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이 저를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보고 베드로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결과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또는
결과를 보고 그 자격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4학년이 돼서 여러 회사에 이렇게 입사 원서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HR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레주메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기술이 있지? 또 잘하는 게 뭐지? 무슨 경험을 했지? 무슨 과목을 들었지? 이렇게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을 고용할지 말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여러분의 그 과거의 이력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자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무슨 성취나 성공도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 망가진 제자인데 그 제자에게 주님이 딱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너 잘못했지? 그렇게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너 스스로는 네가 제자라고 여겨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너 아직도 나 사랑하는 마음 있냐? 네가 제자인 것은 네가 제자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 아니다. 네가 제자인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는 낙심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고 있다가 해변에 누가 서갖고는 야 니네들 고기 좀 잡았냐 그러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물 저쪽 귀에다 한번 던져봐. 그럼 고기 잡을 거야. 그래서 넣었다가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한이 똑똑하게도 이거 봐라. 3년 전에 이 일 똑같이 일어났었는데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알아봤어요. 요한은 알아봤는데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막 헤엄쳐서 갔어요. 마음은 낙심했지만 이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로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 번 베드로한테 네가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죠. 세 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다 연약해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11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였는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열심히 따르냐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자도의 핵심은 내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짝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를 아시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죠.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자. 하지만 네가 나를 공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기회를 준다. 내가 너 사랑하고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나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어딘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십니다.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여기에 있으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세요. 사랑은 짝사랑이 없어요. 다 같이 서로 간에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찾으시는 것이 무슨 대단한 헌신, 무슨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를 따르는 것, 그런 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 안에 사랑이 있거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번 베드로한테 물으셨고 베드로의 대답에 세 번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양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양떼는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양떼는 교회 안에 있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양떼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그리스도의 양들이죠. 말하자면 예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이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그리고 장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고 또는 밥으로 먹여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우리 한국밥 먹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매주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어머니들, 주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동안을 있으니까 나이 드는 것이 보입니다. 10년 전에는 50명, 60명 분을 해도 그냥 하루 자고 나면은 몸이 다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사람도 늘었어. 막 80명, 90명이 와요. 근데 그 음식 하고 나면 제가 가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후유증으로 2, 3일은 힘들고 쑤시고 하시지 않을까, 나이 드는 것이 저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 교우들 먹는 거 기뻐하기 때문에 이거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그래서 먹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이 드는 일이고 그것은 때로 피곤한 일이고 또 어떤 때는 마음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나 이 교회 바깥에 내 양떼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한 목자, 한 양떼로 삼고 싶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양들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또 측은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밥 사주기도 하고 커피 같이 먹자고 하기도 하고 교회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친절을 행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너도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고 새 사람 되기를 바란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받들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짜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양떼들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 또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가 회복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독교 전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아해하실 것인데 베드로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예수의 제자로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한테 내 주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나한테는 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게 되죠. 한때는 주저앉아 있었던 제자, 한때는 예수의 제자로 자격이 없다고 낙심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제자는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새벽 기도했어? 너 매일 성경 읽고 있어? 너 큐티했어?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9절에서 주님 다 말씀 마치신 후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르시는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참 제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친구로 또 양떼로 신실하게 이 길 가운데 같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릴 때도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사오니 주를 열심을 품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느 날인가는 성숙한 제자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